충렬왕 원년 9월에 태어난 충선왕의 아버지는 충렬왕이고 어머니는 쿠빌라이 칸의 딸인 쿠툴루켈미시, 즉 제국대장 공주다. 즉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가 된다. 충선왕의 고려 이름은 왕원이며 몽골 이름은 이지르북하다. 그는 고려 왕실과 몽골 왕실 간의 혼인을 통해 태어난 최초의 여몽 혼혈 왕자다. 충렬왕 3년 1월 충선왕은 태어난 지 채 2년도 안 되어 세자로 책봉되었고 어려서부터 원에 자주 드나들며 새로운 문물을 보고 견문을 넓히면서 자랐다. 충렬왕 15년 2월 세자는 서원우 왕양의 딸과 결혼했다. 그녀는 원으로 보내지는 궁녀로 선발되었는데 세자의 요청으로 궁녀 차출을 면하고 세자빈이 되었다. 충렬왕 21년 8월 세자는 원에서 의동삼사 상주국 고려왕세자 영도첨이 사사에 봉해졌다. 이는 고려의 국정을 관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기였다. 충렬왕 21년 9월 원에서 높은 자기를 받고 고려로 돌아온 세자는 마치 왕처럼 남쪽을 향하여 앉아서 각종 정사를 처리했다. 처소로 돌아오자 백관이 하례했다고 하니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원은 충렬왕을 제쳐두고 고려의 국정 파트너로 세자를 선택했다. 쿠빌라이 칸의 입장에서 충렬왕은 부마 즉 사위였지만 세자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외손자였다. 충렬왕 22년 11월 세자는 원에서 쿠빌라이 칸의 증손녀인 부다시리 즉 개국대장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아버지 충렬왕과 마찬가지로 세자는 이미 고려 여인 즉 서원우 왕양의 딸과 결혼했지만 제1비의 자리는 원의 황족이 차지했다. 충렬왕 23년 5월 원에서 세자의 혼례를 치렀던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고려로 돌아왔다. 다만 세자와 개국대장공주는 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환국하자마자 병을 얻은 제국대장공주는 뜰에 활짝 핀 작약꽃을 꺾어오게 하여 한참을 만지다 흐느껴 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세자는 원에서 고려로 즉시 돌아왔다. 세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 충렬왕의 정인인 무비의 탓으로 여기고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무비와 그 측근들을 사로잡아 참수했다. 그런데 이처럼 충렬왕과 세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원은 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충렬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을 즉위시킨 것이다. 충렬왕은 즉위 초부터 원의 간섭을 줄이고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충렬왕 4년 7월 쿠빌라이 칸을 알현한 충렬왕은 원의 다루가치 배치와 호구조사 요구를 철회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과의 협상을 통해 홍차구처럼 고려에 큰 피해를 주던 원의 고위 관료들은 물론 원의 군대마저도 철수시킬 수 있었다. 충렬왕 20년 쿠빌라이 칸이 죽고 그의 손자 테무르 칸이 원의 황제로 즉위하자 충렬왕은 테무르 칸을 알현하고는 원이 군사기지로 쓰고 있는 탐나를 돌려줄 것과 전쟁 때 잡혀간 고려 백성을 돌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테무르 칸은 충렬왕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충렬왕 23년 5월 충렬왕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마저 죽자 충렬왕과 원황실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충렬왕 24년 1월 충렬왕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자에게 양위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충렬왕과 충선왕은 추진하는 정책에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충렬왕은 가급적 원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고려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다. 반면 충선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융성한 원의 문화를 경험했다. 그래서 원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려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충렬왕 재위 기간에 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 세력이 출현해
권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피해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미쳐 토지를 빼앗기고 유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려서부터 이를 보고 자란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의 측근 정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충선왕은 즉위하자마자 권문 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빼앗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원과의 관계에 편승하여 편법적으로 고위관직에 오른 자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여러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런데 충선왕은 이런 개혁 정책을 원의 사전에 보고하거나 상의하는 절차 없이 진행했다. 원의 태무르카는 충선왕의 이런 태도가 매우 못마땅했다. 충선왕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충선왕에 의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충렬왕의 측근 세력들은 치열한 반대 공작을 펼쳤고 이런 상황에서 충선왕 즉위년 4월 충선왕에 대한 음해 공작인 조비무고 사건이 터졌다. 충선왕의 제1비는 구다시리, 즉 개국대장공주였지만 충선왕이 사랑한 여인은 제사비였던 고려 여인 조비였다. 그러자 개국대장공주는 이 앙심을 품고 원황실에 서신을 보냈다. 조비가 자신을 저주하여 충선왕이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황실은 1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 조비의 가족들을 국문했고 이에 따라 충선왕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충선왕 즉위년 7월 충선왕과 개국대장공주에게 원으로 들어오라는 태무르 칸의 명이 떨어졌다. 충선왕 즉위년 8월 원으로 떠나는 충선왕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원의 사신이 충선왕에게서 국왕의 인장을 빼앗아 폐위된 충렬왕에게 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선왕을 폐위하고 충렬왕을 복위하게 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충선왕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폐위되었다. 원은 충선왕의 폐위 이유를 천명망살, 즉 망령되게 사람들을 죽일 것을 함부로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사실은 충선왕이 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원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8개월 만에 복위한 충렬왕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원이 충렬왕을 지속적으로 견제했기 때문이었다. 충렬왕이 복위한 이후 고려 조정에서는 충렬왕파와 충선왕파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충렬왕파였던 송방영과 송림 등은 충렬왕에게 충선왕의 제1비인 개국대장공주를 서흥우 왕전에게 개가시키라고 청했다. 비록 충선왕이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났지만 원황제의 부마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언제든지 고려의 왕으로 복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개국대장공주가 개가하게 되면 충선왕의 부마 지위는 없어지게 된다. 송방영과 송림 등은 이를 통해 충선왕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려 했다. 충렬왕 복위 5년 9월 충렬왕은 개국대장공주의 개가를 허락받기 위해 원으로 직접 갔다. 하지만 원황실은 충렬왕의 입조를 허락하지 않았고 충렬왕은 서경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충렬왕 복위 7년 11월 충렬왕은 다시 원으로 가서 개국대장공주의 개가를 허락받고자 했다. 그런데 원황실은 서흥우 왕전을 개국대장공주의 개가 상대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다. 물론 그가 왕족이기는 하지만 왕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원황실이 이런 보고를 한 왕유소를 고려왕의 부자를 이간한다는 명목으로 붙잡아 가두는 일이 벌어졌다. 충렬왕과 송방영, 송린, 그리고 왕예소 등은 충선왕에게서 부마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충선왕이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따라서 서흥우 왕전이 왕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쿠빌라이 칸의 피가 흐르지 않았다면 충선왕과의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 충선왕은 비록 폐위되었지만
원에 머무르면서 훗날을 준비하고 있었다.